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아 구독해주세요. 히트다 히트. 그냥 미리 구독해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꼭 오늘이에요. 내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됐어요. 안녕하세요. 그 뭐냐 응원사 그거 배너 배너 있어도 되겠구나. 켜졌어. 안녕. 이렇게 보면 돼. 켜졌어. 안녕하세요. 그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소개 좀 해봐. 안녕하세요. 정화예요. 다들 미나라고 하던데. 야 너 뭐 미나가 가명인가? 몰라 예명? 예명? 사람들이 미나라고 하던데 미나 닮았다 해서 그때 미나라고. 누구지? 어디 걸그룹 누구지? 걸스데이. 아 걸스데이. 걸스데이 미나. 미나는 개똥이. 미나가 아깝지. 미나가 아깝다니. 미나가 아깝지. 그때 한번 BJ 하얀님이랑 같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하얀님이랑도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못하고 그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제가 섭외를 했어요. 섭외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트로맨스를 이제 또 BJ분 아니고 일반인이랑 하는데 뭐 또 옷 갖다가 또 난리인가? 옷 갖다가? 자기소개해봐. 뭐 나이랑 사는 곳 어디 해봐. 또 그때처럼? 아 모르는 사람 있어 분명히. 저는 광진구 사는 뭐라고 해. 야 오늘 패션 극혐이냐 나? 뭐 비슷한 거 입는다더니 무슨 어? 아 나 얘가 셔츠 이게 나 너 세태장 많이 보지 마. 이따가 봐. 좋은 말 많이 나오니까. 네? 내가 셔츠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 있어가지고 나 같이 입을 걸 그냥. 버렸나 보다. 밥 먹었어? 너는 그 미나 말고 이효리 좀 닮았어. 이효리 눈만 등업했다. 눈만 닮았어. 눈만 등업. 흰색 티를 입었어야 된다고? 아, 그것도 아닌데. 진짜 밝은 색 입지. 남매시. 그래, 이거 비슷한 거 있어, 맞아. 그 메시 셔츠. 아, 밝은 거 입으려다가. 아휴. 나 검은 게 나, 지금 검은 게 나을 것 같아서. 괜찮아. 때보다도 티 안 날 거야, 에이. 언제 때려? 때려. 야, 너 근데, 뭐야. 오늘 왜 그래도. 얘를 약속 잡으려고. 우리 얼마, 한 3주 걸렸나? 4주? 한 달 넘게 그렇게 걸렸어. 놀러 다니고 그거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아 이제 백주 되기 전에 휴가도 가야 되고. 아니 그리고 항상 새벽에 연락이 오니까 내가 뭐 대답을 해줄 수가 있나? 나도 자야지. 새벽 아침이지 아침. 아침에 오고 대답이 새벽에 오고. 그게 뭐야? 네 카톡 어떻게? 바로 읽을 수가 없어. 나도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여의치가 않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알았어요. 아, 힌트 입을 걸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그 뭐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제주도 가고 그리고 별로 간 데 없는데? 가평? 제주도 가평? 별거 뭐 가지도 않았고 별거 없지만 내가 가면 엄청 재밌어지니까 내가 빠질 수 없어. 미쳤다. 친구들이랑? 네 분위기 메이커지? 좀 약간 이런 마탱이 간 애가 있어야 재밌긴 해. 맞아 놀러 갈 때 꼭 무조건 나 마탱이 가지 않았어? 다 또라이들만 가니까 내가 더 착해 보이지. 너 그 사이에 하긴 그 친구야 그 친구라고. 그러니까 우리 둘도 이렇게 다시 만난 거야. 취직하지 마.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편하게. 원래 좀 일반인 게스트가 좀 편할 때가 있어. 맞아. 최근에 방송 봤어 내 거? 그거 봤었는데? 철구랑 놀다가 철구한테 버림받은 거. 그리고 그거 뭐 월드컵 랭킹 뭐 하던데? 뭐? 이상형 어? 이상형 월드컵? 내가 언제 했어 이상형 월드컵을? 그거 안 했나? 녹방인가? 딴방송 아니야 봤어. 봤어. 그 뭐 일반인들 전화 통화해서 걔네 굴러다가 하는 그거 뭐 풀어놨던데?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지방송 지가 몰라. 나 싫어. 맨날 나처럼 해봐. 기억이 나나. 게스트도 몰라. 게스트도. 나는 알았구나. 아이고. 그래서 뭐 남자는 어디 안 놀러 가고? 남자가 있어야 놀러 가지. 네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겠지. 주위에 남자가 없어. 고를 수 있는 남자가 없다. 어때? 얘는 내 친구는 어때? 너무 뚝뚝하셔서 안 되겠어. 왜? 너는 어때? 어? 정규?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저쪽도 어. 싫다고 하겠지. 너는 어때? 아니 8년 솔로라 가지고. 어? 유물이다. 그만 좀 강조해. 8년 유... 솔로가 뭐, 맞긴 맞잖아. 어? 자랑을 안 했네. 네. 오늘 그래도 뭐야 나오 여기 나오기까지 그래도 왜 또 나왔어? 나 진짜 오늘 근데 진짜 나오기 싫었어. 잠수 탔다 생각도 좀 했었어. 잠수 타지? 그럼 왜 나왔어? 왜냐면 왜 나와 왜 나와줘 왜 다시 또 나와줬는지 너가 BJ도 아니고 그렇게 뭐 득대할 게 없는데. 그치 와서 욕만 먹을 수도 있고 뭐 나올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뭐 백조된 기대하면 실심하겠다. 아 백조가 된 거야? 어 지금 백조야 나. 백조된 지 이틀. 그래 여자애들 보면은 그 뚜렷하게 그러니까 나도 뚜렷한 직장이 뭐 지금 아프리카지만은 이제 막 했다 안 했다 그걸 반복하더라고. 내가 알던 주위 여자들은 그랬어. 뭐 했다 안 했다가 뭐야? 그러니까 일을 했다가 쉬었다가 여자들 약간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아 여자들. 왜 그러지? 아 나는 뭐 이직할 거라서 잠깐 쉬는 거. 어디로? 병원. 간호사였지 주사는. 응. 엉덩이. 그거 이제 뭘로? 그냥 병원을 옮긴다? 응. 어디로? 좀 더 좋은 조건에 연봉이 조금 더 높은 데로? 집이랑 가장 가까워야지 뭐 직장으로. 일단 집이 가까워야지. 가까운 좀 좋은 병원은 정신병원밖에 없대. 무서워. 나 가야 돼. 나 지금 거기 가야 돼 진짜. 왜? 어? 왜? 나 지금 정신병 상태야 지금. 왜? 어? 아, 좀 약간 아니야 지금 또 괜찮아. 잠은 안 돼? 잠은 잤냐? 잠은 어제? 오늘 조금 자라서 오늘 딱 자려고 했는데 못 잤다. 밥도 안 먹었지? 아, 밥을 나도 친구분이 아까... 전화했을 때 조금 진짜 한 5분 10분 전에 일어났었어. 밥을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 중곡동 사네. 중곡동? 머리 길기다. 니 머리 어디까지 와? 짠! 야 머리가 그렇게 긴 거는 이제 가슴 딱 밑에까지 아니야? 오는 게 좋다 그러던데? 그래? 여자들은? 누가? 어떤 어? 여자가? 말하면 아니야? 아니 여자는 딱 가슴 밑, 딱 가슴 밑에까지 길이가 딱 좋대. 왜? 어? 누가? 아니 그러고 난 그렇게 알고 있어. 왜? 어? 알고 있으면 내가 뭐 부적절한 건가? 아 맞다 벨트. 아, 벨트 우리가 채팅창 다운 거 아니야 근데? 어? 아 맞다 나 안 할래. 해야 돼 죽여버리기 전에. 아니 너 지금 해야 돼.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이런 거. 그래? 응. 이제 와서 해서 뭐해? 아니 해야지. 아, 원래 직자석은 안 해도 되는 건데 고속도로가 아니면은 그래도 해야지. 응. 해야 돼. 야, 그 뭐야, 하연님은 지금 뭐 방송 복귀했지 다시? 어, 보고 있을걸? 보고 있을걸? 어. 나한테 미션을 주던데? 뭐, 무슨 미션? 하연 언니 사랑해요. 이렇게 해달래. 아, 언니지? 아, 언니. 아, 맞다. 나보다 누나였지? 응. 둘째, 나는 막내. 머리 염색 좀 해. 머리 염색이요? 누구? 누구? 너 말한 거지. 너 뿌염 뿌. 아니 내가 살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염색하면 끊겨. 봐봐. 지금 어두운 까만색 했다가 이거 물 엄청 많이 빠졌어. 머리 뭐 한 거야? 아니 까만색 했다 물에 빠졌다니까. 머리 아 머리가 기니까 존나 편하다. 잡아서 뭔가 뭐 손잡고 가는 기분. 아이 나! 손잡고 가는 기분 약간. 아 이거 제 차예요. 이거 차 뽑았어요. 여기 괜찮지 이거? 나쁘지 않네. 왜냐면 방송을 위해서 차 타는 것도 방송을 위해서 뽑았어. 어? 아 제 머리가 지저분하다고요? 아 나 머리가 근데 아, 뭐. 이상하다. 어? 나. 아. 남자들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걸 나도 의문이야. 차라리 친구 머리가 더 예쁜데? 남순이 이거 앞머리 이상해. 아 지금 다 떴어. 떨쳤어. 이게 면세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털이. 그건 내가 했잖아. 다른 말에. 모자 쓸게 없네. 소닉인데 소닉? 소닉 알아? 파란 색깔? 고슴도치 같은 그거? 옛날 만화에 나오는 거? 그거 몰라? 어때? 아 모자도 저런 걸 가져왔어. 와 스트레칭 맞아 진짜. 모자 군인이세요? 군인이시냐고요. 이제 꽤 좀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되게 머리 모자 쓴 게 낫구나. 오늘 어디 간지 가서 오늘 가서 네가 오늘 우리가 좀 색다른 체험을 할 거야. 왜 색다른 체험을 해? 내가 오는데 하던 거 했으면은 내가 게스트들 무슨 뭐 색 하던 거 좀 하자 그랬는데 하던 거 하는 게 안 좋은 거 안 좋아. 새로운 거 뭔데? 오늘 처음 도전하는 거야? 어? 오늘 처음 도전하는 거죠. 뭔데?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 어? 말했어 오늘 뭐 할지? 오늘 뭐 할지 얘기 안 했지. 왜? 언제 얘기해? 아 모자 이거 쓸게요. 여기야 조명이 여기 좀 약간 굳이다. 맞아 나 되게 달걀게 있잖아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얼굴이 뜨는 거 같아.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여기 뭐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딱 좋은데 이걸 좀 줄여볼까? 오. 어? 족같은 생각 하지마. 어? 왜 어? 하면서 그렇게 쳐다봐. 쳐다보니까 이상한 거지. 짜증나니까. 얘 더 낮아진 건가? 어? 뭐가 낮아져? 등. 등이 낮아져. 아, 얘 좀 어둡구나. 이 정도 일단 이게 낫겠네. 아까랑 똑같은 거 같은데? 어쩔 수 없네. 아, 그동안에 남자 한 명도 안 만났어? 어, 한 명도 안 만났어.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구나, 여자들이 진짜. 진짠데? 하얀 언니가 알 거다. 어? 나보고 불쌍하다 했어. 뭐, BJ는 좀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너도 이제 BJ로다 이제 좀 연관되잖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왜 연관돼 있지? 아, 너 누구랑도 했다고 그러던데? 영맹형? 영맹이라는 게 아니라? 어. 내가 그때 방송 나왔을 때 말했잖아. 나는 여자 동생 어. 바다라고 해서 BJ 바다라고 있어. 걔가 이제 신입 역캠인데 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해달라고 어. 어? 언니 방 좋던데 어. 어? 와서 같이 놀자 그래서 갔어. 어. 그래서 하윤 언니랑 합방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지. 어. 그래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하윤 언니가 영맨을 불렀어. 그래서 조금 같이 있다가 나 다음날 출근해야 돼서 어. 술 먹방 또 그때 술 먹방 재밌었나 봐. 내가 재밌게 해줬었지? 응. 완전 그때 너 1부 때 민심 다 잡아놓고 2부 때 술로 다 쳐냈어 민심. 약간 페북에서. 아 진짜 페북 봐서 그 누가 짤 가지고 있더라? 이거 오늘도 이거 유튜브에 올라올 거야. 괜찮지? 괜찮다고. 잘 나온 것만 어. 올려준다면. 원체 네 얼굴 이뻐서 다 잘 나와. 거짓말 하지마! 그럼 그래. 그래서 그때 술 먹다 하고 나는 집에 먼저 왔어. 그래? 그때도 괜찮았어? 재밌었어? 아니 그때는 좀 혼란스러웠어. 아 그래? 응. 자 추천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왔다. 다 왔어요. 내리는. 아, 나 내리지 말. 다 왔다. 채팅 한번 읽어줘. 채팅. 아니 인사하고. 그, 아! 그래도 그때 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뭐 닉네임 읽고 읽어야 돼?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하나 정도 뭐 질문 같은 거 올라오면은 넘나 귀염 유쾌하지 그딴 미안 있지. 와 이제 존나 좋은 것만 있네. 마인드 차이야. 좋은 거밖에 안 올라와. 이래서 마인드 차이야. 귀여워. 안녕 도라이? 아니 도라이 싫어 이제. 미나야 귀여워 귀여움이 봐봐 넘나 이쁜 것. 라이야 안녕. 다 좋은 거죠. 할머니 안녕은 뭐야. 할머니. 아, 이씨 손가락 치워. 지금 부러뜨려. 할머니야? 정화 이쁜. 아, 난 아, 이제 정화하고 싶어. 정화. 밥 먹고 싶다. 야, BJ나 해. BJ? 어. BJ? 아!
박수영님 너 맞지도 모르네. 알아. 나 자주 오래. BJ 아재. 그래 너 해. BJ 안 그래도 하연 언니 말했어. 자기 집 빌려줄 테니까 시간 타임 다르게 해서 우리 집 와서 해 막 이러던데. 아. 아. 그 약간 자기 타임, 집으로 출근하라고 막 그러는데. 타임 나눠서? 인스타 페북 알려줘. 인스타 페북. 내 거. 이거 문을 또 안 열려 이거. 어? 문을 열리게 해놨어야지. 아 열어주도. 아 아니 이거 차 빼래 앞으로. 어? 여기 차 빼라는데. 아 차를 빼래? 아 맞다. 어 내가 지금 못 나가는데. 어떡해? 줘봐. 큰일 비상. 아니 저거 눌러. 아 저 온다. BJ 작업장이래. 흔들리는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조명이 여기 어떻게 좀 조명 손 놔야 되겠다. 차를 앞에 지하대가 내갖고 왜 앞에서 잠깐 둘이 인터뷰 조금만 하고 있어. 잠깐만 대고. 어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내릴게. 잠깐만. 야 이거 왜 안 열렸어 우리? 이제 잠궈 놓지 마. 안 잠궜어. 네. 야 이거 들어봐. 이거 지금 챙겨줘. 마이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극장 아닌가? 극장? 무겁겠는데? 운동 좀 해! 앉아. 일단 기다리자, 좀. 아, 모자 벗으라고. 아, 모자는, 아, 머리가 지금 이상하니까. 더워. 아, 배고파 죽겠다. 극장인가, 극장? 여기 원래 쓰는 극장인 것 같은데? 그치? 극장? 극장인 것 같은데? 저거 봐. 아니야? 쓰고 있어. 아. 아, 저 열받게 하지. 소리 좀 지르게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이 신발이 별로야? 아, 더워. 에이? 더워. 아, 너도 이렇게 내동쟁이 한번 쳐줘, 내가? 어? 그럴 수 없지. 야, 여기서 커피도 하나 먹자. 그래, 좋아. 좋은 생각이야. 아, 지가 없어. 아, 지가 없구나.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바로 쓸 수가 없는 건가? 아! 아까 그 사람들이 주인인가 봐. 어? 어, 여기다 올려놓자. 뭐? 어디? 아, 그래. 아, 너무 무섭다. 안녕. 유치원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여기는 누가 네. 하는 데예요? 학원 카페예요. 그래요? 저희 네, 이거 사 먹고 싶어. 어 귀여워 애기. 안녕하세요. 일로 와.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잘생겼어요. 네. 어, 귀여워. 네. 그럼 안아봐도 돼요? 네 안아봐요. 어. 삼촌. 네. 저 아드님은 뭐 남순이를 싫어할 텐데. 아, 삼촌. 어 귀여워. 야.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 결혼했어요. 싫어. 와 진짜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와 거리 귀엽다. 커플룩 같다. 응? 어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나왔지? 와 눈 봐. 와 되게 여자애 같아. 남자. 아 예뻐가지고. 그 정도로 예뻐가지고. 아 장난 아니다. 아빠 안 보고 싶어? 응? 난 안 가려요. 나술 안 가려. 어. 아 손 봐. 어 귀여워. 간지. 왜 이 카페 갔어? 신기한가 보다. 귀여워. 조망만한 게 크거는 어떻게 뭐 꿈이 뭐야? 실패. 봐봐 귀여워. 네 밟아봐. 와 발 엄청. 작아. 나오니까 신기한가 보다. 손 봐.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렇게. 이름이 뭐지? 나와. 너 나와. 열어주셨다. 혹시 커피
드시겠어요? 아, 네네네. 아이스. 아싸. 네, 아, 네, 저 계산한. 계산... 아니에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아싸. 유찬아, 삼촌 잘. 유찬이에요? 어, 유찬이요? 허유찬. 허유찬이요? 네. 어, 유찬이. 어? 왜? 유찬이. 유찬이, 뭐야. 와. 나, 그 뭐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의 아들도 유찬이야. 그 아는 사람이 저분은 아니니까 엮지 마. 아니, 그니까 내가. 그 뭐지? 육아일기 애기 이렇게 했었거든. 어? 나 그것도 봤어. 어, 그게 그 애기 이름이 유찬이었어. 아, 응. 비슷하게 생겼나? 응. 아, 귀여워. 어, 눈 진짜 속눈썹 완전 길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빠 찾고, 아빠 보고 싶은가 보다. 응. 아빠 찾는다. 아빠? 나 이거 갖고 놀래? 응. 안 돼, 이거 던져. 안 돼, 이거 비싼 건 안 돼. 응. 네, 말해봐, 노래해봐. 안녕하세요,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어? 아빠. 아빠. 유찬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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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왔어? 야, 맞다. 친구도 시켜야 되는데. 하고 있어. 채팅 읽어줘. 채팅 읽어줘?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아구 귀여워. 와, 다 귀엽다고만 하네. 어? 어, 들어가야지. 유찬이래, 유찬이 이름이. 아, 그래? 애기 이름이. 애기 이름이 유찬이래. 수업을 듣는 거였어? 어, 오늘 연기할 거야. 너 연기 해봤어? 안 해봤어? 어, 연기 배울 거야. 밥부터 먹고 해야 되는데, 밥을 못 먹는다, 지금. 연기 학원에 왔어요, 여러분들. 연기. 연기 배우러. 예, 연기 수업을 받을 거예요. 연극영화과, 뮤지컬과, 방 너는 약간 방송연예 이쪽에 꿈이 아니었어? 아닌데? 너 예전에 그거 뭐 말하지 마? 뭐? 너 옛날에 뭐 준비했다며? 어, 준비는 했지.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 네가 그거 해봤어. 나 그냥 그 컨셉으로 좀 왔어. 근데 왜 연기야? 아니, 무리수고 말고 보고 얘기하세요. 뭐 나도 못할 것 같은데 솔직히 자신 없어. 나도 자신 없어. 무슨 연기야. 애기야. 어, 귀여워. 삼촌은 이름이 뭐야? 어, 진짜 얌전하다. 맞아. 얘 왜 이렇게 얌전해? 내려놓으면 엄청 이렇게... 뛰어다니겠지? 얘 진짜 너무 얌전해서. 야. 진짜 낯이 나도 안 가는 것 같다. 괴롭혀야겠다. 야, 아빠. 어? 아빠 보고 싶대. 아빠. 아빠 해봐. 응. 아, 볼에 뽀뽀하면 안 되죠. 저는 일단은 그 뭐지? 저는 흡연자잖아요, 흡연자. 싫다고 해. 여기 때려. 아, 아이씨. 아, 애기 앞에서 욕하면 안 돼. 일단 애기, 아니, 커피 만드시니까, 어, 우리가 좀 잠깐 이렇게 안고 있어야 돼. 아, 덥다. 너네 애기 안 낳고 싶어? 나 낳을 거야. 몇 명? 남자 쌍둥이. 남자 쌍둥이로? 응. 한 번에 끝! 너가 쌍둥이 날 그 정도 못 나올 것 같아. 재앙절개 할 거야. 아, 쌍둥이는 그래? 재앙절개지.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왜? 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면 안 돼? 네? 몰랐어. 잘라주겠지. 편집. 아빠 커피 만들어. 아빠 더. 아빠 너 방송 좀 신경 써. 더워!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하라는 거야? 그런 거 안 되나요? 뿅! 하면은, 거기 연기가 약간, 뿅! 이렇게. 해주겠지. 아, 더워 죽겠네. 안에 차라리 들어가 있으면 안 됨? 안 돼, 지금 애기 때문에. 여기! 어? 여기! 아, 맞네. 아, 더워 죽겠구만. 어, 맞네. 어, 진작 말했어야지. 밖에 있는 게 좋은 줄. 아, 시원하구만. 여기 사장, 여기 두, 다 하시는 거죠? 어떤 거요? 여기 운영하시는 거죠? 아, 네네네. 와. 앉아. 여러분들, 잠깐 이거 커피 좀 받고. 그리고 들어갈게요.
어우 얌전해. 너무 얌전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안 보이겠네. 너는? 이렇게 되겠네.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19개월. 내일 모레면 19개월. 와 유찬. 어, 저 아는 사람 그 아 유찬이라고 19개월인데. 아 그래요? 와. 오. 신기한가 봐. 와 신기하다. 둘 다 똑같네. 유찬아 삼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내가 삼촌이구나. 아, 말 안 하는데. 유찬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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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 우와. 의리. 귀여워. 유찬아 이모도 의리. 이모 의리. 이모 의리. 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응 귀여워. 여기요. 아예. 감사합니다. 야 이거야. 어. 그러면은 제가 드릴게요. 네. 네. 저희요 이제 네. 이모님이랑 같이 아, 인사하고 하러 네. 4층으로 올라가요. 아 네네. 애기는 어때? 애기가 올라가 갖고 다 데리고 데리고 올라가시면 돼요. 아 제가요? 4층에 갈까? 유찬아 올라. 아 나 내가 유찬아 가방 잡고 아빠랑 있겠다는데? 네? 아니에요. 그 자 유찬아 가방 일이네? 어? 일이야? 아니 우리 일이 가자. 유찬아 아빠 좀 이따 올라갈게. 내가 못 봐서 연기가 될 수 있을까? 연기 선생님이야. 네. 어, 안녕하세요. 제가 맞이하러 내려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세요? 네. 아, 엄마? 아, 여기, 엄마. 아 여기 어머니신가요? 아니에요. 저. 네. 네. 제가 엄마예요. 네. 아이고 역시 네. 엄마뿐이네. 어. 아 지금 올라가시려고? 네. 아, 나는 인사해주러 내려왔는데. 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여기 네. 카메라에 그 여기가 어디지 위치라는 어, 거. 애기까지 나오게 생겼네요. 네네. 괜찮아요? 네네. 아, 근데 계속 나왔어. 네네. 아 그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맥연기학원이고요. 어 굉장히 소통과 꿈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짝짝짝짝짝짝짝. 그 여기 네. 여기서 여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배우고 배우셔가지고 연예인분들도 연예인계로 진출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어 오히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나 또 신인 배우들이 와서 주로 많이 연기. 아 또 배워요? 네. 어. 앞으로 나갈 진짜. 드라마나 뭐 아.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어. 많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 이게 지금 네. 힘드시니까 일단 네네. 좀 앉아서. 나야. 준비가 안 돼. 오 대박이다. 야 마이크 잡아놔. 팔에 힘이 없어. 잠깐만요. 내가 뭐 오늘 짐꾼 아니지? 아 여기 애기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애기가. 어 지금 팔이. 짠. 아 예. 저야 올라가지 올라가요? 네 올라가시죠. 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아 모자는 써야 될 것 같은데. 모자 써야지. 아 엘리베이터 저희는 저는 걸어서 네. 올라갈게. 너 저기 타고. 4층인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 어, 카메라 꺼질 수도 있어. 올라가. 그래 좋아. 네 들어오세요. 운동 좀 하라고요? 아 무슨 운동이에요. 어 이거 뭐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추천 중에 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이렇게 재밌고 막 그런 컨텐츠는 아닐지 몰라도 오늘 그냥 또 나름 그냥 저도 이제 해보고 싶은 것들 이렇게 좀 배우러 왔습니다. 미나가 연인을 준비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서 어. 여기서 수업은 한 층 내려가서 수업을 할게요. 네네네. 그 수업하기 이전에 먼저 네. 간단한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고 네네. 어, 그리고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빨라. 유채가 꽤 무겁네요. 18개월입니다 네. 지금. 아 19개월이라던데? 그래요? 또 며칠 늘었나요? 그거나 그거나 어머님이 정확하시죠. 워킹맘은 어쩔 수 없어요. 오락가락해요. 네. 네 혹시 연기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어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성함은 제가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예 저는 그 아프리카 TV에서 네. 저 얼굴 마담을 맡고 있는 남순 네. 남순이라고. 네네.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오시더라고요. 네. 저 오늘 게스트여서. 아, 네. 제 실물로 보니까 더 미남이고
되게 미녀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인기 되게 많으시겠어요. 그죠? 인기 많으신가요? 그렇죠. 네. 네. 혹시 연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은? 아니면 해본 생각은? 아, 그 연기요? 네. 연기 쪽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 꿈을 가진 적은 없어요. 꿈 가진 적은 없고. 네. 근데 어쨌든 이쪽이랑 관련된 업종이잖아요. 네네네. 이쪽에 있으면 같이 꿈을 꿀 수도 있을 텐데. 네.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서도 분명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야나. 네. 뭐 MC를 보더라도 아니면 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뭐 어떤 이야기의 톤이나 말투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것도 연기인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두 분의 인생 자체가 또 연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예. 아, 저희 연기를 가끔 해요. 이제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게스트와 네, 그 단막극이라고 네. 조그마한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 그거 말고는 안 하죠. 그래요? 네. 그러면 더 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려가서 네. 우리 실전으로 먼저 해보고 네. 그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한 층만 내려가시면 저희가 네. 준비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 뭐 준비돼 있어요? 오늘? 제가 대본 하나 드렸는데. 아, 대본이요? 다시 드릴게요. 아, 예. 아, 그렇죠. 내려가서 그럼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대박. 뭐 키스신 같은 거 있나요? 만들 생각이에요. 아니요, 없어 주세요. 아, 그런 거 원래 해. 연기는 연기야. 아, 저 또 내려가나요? 예, 예. 예. 네, 추천 드려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대본 숙지. 그 미나가 방제목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고 우와. 실시간으로 채팅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되게 반갑네요. 예, 실시간으로. 네, 아, 예. 잠시만요. 지금 사용하고 되는 돼요? 네. 채팅하고 간 건데. 케이블로 채팅을 해놨는데 선생님 연습한다고 다시 채팅을 해주셨네. 저희 강의실은 그냥 아담하게 네. 아, 그 저희 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미녀, 뭐 연기자, 여배우, 연기자 분들은 따로 없으세요? 부족해요? 이걸로 부족해요? 이분으로? 네? 아니, 제가 아니 그 남자 있으면 남자 다른 분이요. 아니, 저런 안 되겠어요. 아, 저 유분 유분. 애기만 없었어도 유분이랑 얘기 안 하시겠어. 아니, 네. 자, 그렇구나. 의자 선생님 네.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마주 보고 앉아야 되는데. 네네네. 부담스러운데? 그래? 아, 저 오늘 하는 줄 모르겠거든요. 아, 진짜요?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일단 맛있는 거 사줄게. 뭘 사줄지. 저 뭐 어디 이게 서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든지. 아니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야 마주보고. 내가 뭘 얘기를 해줘도 이걸 그렇게 한다. 아, 뭐 또 배워야 되죠? 그 길게 예. 배우진 않을 거예요. 예. 우린 실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짧게 해주시는 게 좀. 막 움직여야 예. 되니까. 아, 저 이렇게 앉을게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찍으면 되겠네. 이렇게 마주 봐야 된다고. 마주 보고 앉는 게 나아. 내가 여기서 이걸 할 거라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의자. 아, 예, 괜찮아요. 예. 잘못하네요. 예, 예, 괜찮습니다. 좋아요. 아. 자, 요거 오늘 제가 할 순서를 그냥 잠깐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했어요. 예. 자. 제가 자기소개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자기소개?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 얘기도 못 듣고 오셨죠? 어, 예. 우와. 뭐야? 일부러 미션 이렇게 주신 거니까? 그 사실은 본인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파악하는 게 가장 연기의 기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소개를 간단 명료하게 한 30초나 1분 정도 상관없고 20초도 상관없어요. 아, 여기 앞에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왜 내가 누구인지? 네, 상대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처음 봤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서로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얘기를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맥연기학원 대표원장 백설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게 유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연기를 재미있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주 짧게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걸 저희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니, 너무 짧은데. 확대, 확대. 나 지금 방금 그때 한 건데.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다음. 양수 씨.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그 DJ 남순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연기를 배우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아니 본인에 대해 소개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막상 하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 못해. 왜? 네. 그죠? 난 막상 나에 대해 소개할 게 없네. 그거 그게 얼마나 슬픈데 우리를 알아야 연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자, 살짝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에 사는 가무조무사 일을 하다가 이틀 전에 백조가 된 유정화라고 합니다. 이직하려고 그만뒀어요.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가무조무사를 했어? 그놈의 백조는. 그래도 백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센스 있네. 충분히 훌륭합니다. 네. 제가 연기를 하나씩 준비해달라고 표현이 부탁을 드렸었어요. 네. 그 혹시 준비해오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아무 소리로. 아니, 왜 나 전달을 못 받았죠? 아, 그러면.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연기 짧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전에? 예, 하면? 그, 예, 일단 저 알고는 있어요. 너 다른 단막극 해봤나? 아니. 안 해봤어? 기억나는 거. 어. 짧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 서로를 다 알고 갈 거예요. 저희 그 뭐지? 논현동 쓰레기라고 제가 논현동 살거든요. 오, 아깝네. 자주 놀러 와요. 커피 예. 그냥 줄게. 우리 카페에서 저희 집 앞에도 커피숍이 있긴 한데 아, 그래요? 자주 오겠습니다. 그 바람피다 걸린 네. 그런 연기가 있었는데 그 지금 대본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해야 되나요? 하면은? 그때 같이 안 하셨죠? 전 아예 컨텐츠를 안 했어요. 같이 안 해서 네. 모를 거잖아. 네, 그럼 그렇죠. 이제 혼자 독백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걸? 혼자서요? 괜찮아, 미친 척하고 하는 거지. 소주 맞아. 없나요, 소주? 필요해, 필요해.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나 목소리 톤이랑 그리고 그냥 남순 씨를 조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연기 기본이거든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잘하고 있어. 힘을 주시고 계시네요. 칭찬은 고리 타고 춤을 추게 한다고요. 춤춰라 남순아. 거기 백길 대사가 없어. 어떻게 했었죠? 다른 거 해야겠는데? 아 그러면 해. 아, 죄송해요. 내가 하나를 줄게. 그럼 그냥 리딩만 하자. 어때요? 아, 예. 우와! 예. 차라리 그래서 예. 아 너 할 줄 알겠니? 기억나? 단막극? 하자. 일로 가자 봐. 너 도와줘. 어? 아 너 안 볼래? 할 줄 알겠어? 아는 게 뭐야? 혼자서 혼자 어떻게 해 연기를. 아, 나 괜찮은데. 그러면 제가 저희 남자하고 여자 대사가 나눠진 게 하나씩 있어요. 제가 요 남자 대사를 남순 씨가 해주면 되고요. 네네. 여자 대사를 해주시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리딩 한번 하는데 네. 그래도 만약에 나라면이란 생각으로 아주 편안하게 리딩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읽을 시간이 필요하면 살짝 눈으로 읽어보셔도 되고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일단 한 장인가요? 네, 여기만 읽으시면 돼요. 아. 남자라고 써 있는데만. 아, 그냥 일단 읽기만 하면 돼요. 네네네, 리딩. 읽으라고. 아 읽으라고요? 아 마음속으로. 아 누구를 읽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내가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나도 모르.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아니 그냥 읽지 말고 뭔가 감정을 넣어서. 감정을 넣어서 읽어주세요. 이거 화가 난 연기. 네.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네. 화가 난 겁니까? 대본 내용 읽어보시면 네. 아마 대충 어떤 감이 오지 않을까요? 어떤 감정으로 느껴지세요? 좀 약간 화난 것 같은 느낌이죠? 예, 약간 화난. 그러면 본인이 화를 냈을 때 감정으로 저는, 저는 연기를 생각했을 때 네. 제가 생각한 그림은 네. 같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할 거예요. 할 건데 이제 하지만 개인 이게 약간의 소리를 알고 발음과 이제 그런 거 자꾸 피하려고 나를 피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나 마녀 아니라고. 내가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나도 모르겠어. 어쩌면 자존심 때문인지도 모르지. 나 같은 놈이 자존심을 찾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겠지. 이곳에선 누구나 이 김광배란 인간을 병신 취급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더라도 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니, 떠날 수가 없어. 개새끼같이 낙인 찍힌 이대로 여길 떠날 수는 없어. 언젠간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까지는 그게 인간 김광배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오기야.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잘하셨어요. 처음인데 이렇게 리딩한 거는 정말 훌륭한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평소에 우리가 얘기할 때 네. 친구한테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연기를 하세요 아니면 대본을 읽으세요 이러면 다들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네. 나는 왜 이걸 마셔야 되는지 모르겠어 꼭 이렇게 뭔가 책을 읽듯이 해. 근데 보통 연기하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대화할 때 친구랑 대화할 때도 너 밥 먹었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우리는 왜 대본을 읽으라 그러거나 아니면 어떤 그 뭐 MC를 보든 할 때 대사들이 나와도 네. 자꾸 어색해지는 것일까?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틀을 깨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읽어내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본인이 그 얘기를 한다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BJ를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되게 도움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연기나 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면 분명 예. 그리고 센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럼요. 그 센스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 자, 여자 대사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어떤 성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예.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네요. 목소리요? 네. 아, 톤이 좋죠, 제가. 깔지 마. 원래 그렇게 안 하잖아. 아니, 나 똑같아, 지금. 자, 레디. 아, 너 해. 액션 해주세요. 네, 하세요. 이건 뭐지? 이건 비슷한 그런 건가? 이건 내가 어서 하려니까요. 힘들지? 그래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생각보다 이상하게 글자를 받으면 돼.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데. 맞죠? 네, 해보시겠습니까? 엄마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그저 시간이 있을 때 잠깐 가지고 노는 인형에 불과했어요. 엄마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방에서 혼자 연습만 했고 그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어요. 난 숨을 죽이고 몸 밖에서 엄마의 연습을 엿듣곤 했죠. 커피를 마시느라고 엄마가 잠깐 연습을 쉬면 엄마란 존재가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내게 있어서 엄마란 그저 꿈에만 존재하는 몽상 같은 것인지 알고 싶어서 몰래 들여다보곤 했어요. 엄마는 늘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서도 내겐 친절했죠. 지루하다, 그치? 이거 되게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뭉클한 그런 대사인데 네. 아 뭉클한 거예요? 되게 뭉클한 대사인데 되게 심심했죠? 뭐가 느껴졌나요? 아니 저는 되게 그냥 브라이어스에서? 책 읽는다는 느낌? 그니까 심심하잖아 감정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오히려 목소리나 발음이 더 좋아요 아 저보다요? 네 남순 아니야 남순 씨도 목소리가 네. 좋아요 근데 발음이 약간 남자적으로 뭉개지는 거지 그 뭐라 그러지 남자들의 가오? 그런 듯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가오가 몸에 있는 거죠 네. 아 가오가요? 그러니까 약간 말, 그러니까 남자스럽다라는 느낌 있잖아. 네. 아우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약간 말이죠. 아유 아니죠, 뭐 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우 제 목소리가 좀 좋죠, 막 이렇게 하는 그 목소리 투의 그 허스키가 네. 되게 마력적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좀 더 잘 들리고 소리를 좀 더 입혀주면 얼마나 더 까랑까랑하고 정확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뭘 입혀주라고요? 뭐래? 뭔가 입히십시다 그러면 자 자 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기라 네 연기 연기란 뭘까요? 연기. 거짓말? 오 헐 되게 위험하다 연기는 거짓말? 아 채팅창을 치워줘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 아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고 아 지금 죄송해요 방송하고 이게 좀 두 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아, 네, 그냥 원 상태로 해줘 네가 지금 화면을 좀 비율을 좀 이상하게 맞춰놨어 원 상태로 해줘 예 죄송합니다 네 연기는 거짓말 또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연기는 연기의 기초 세 가지가 있어요 뭐로 시작이 될까요? 분명 BJ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 연기의 기초요? 우리가 소리를 내기 위한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어 발성! 그렇지! 발성! 또 정확해야 되는? 발음!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했어 잘 들었었어 근데 발음 발성 그 다음에 감정!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연기를 잘할 수 있어요 가장 기초입니다 오. 네.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질문 발성이 먼저일까 호흡이 먼저일까? 호흡 뭐가 먼저일까? 발성 주워먹기 사람은? 아, 예. 사람은? 죽을 때 뭘 제일 마지막으로 놓을까요? 사람이 죽을 때 아 숨? 그렇죠 우린 숨이 없으면 말조차 나오지 않아요 이 소리에 이런 걸 얻는 거라고요 기막히게 따지게 보면 그러면 호흡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우리
주워먹기. 뭐 줘야 되지? 뭐 줄까? 저는 선생님의 사랑. 예! 드리겠습니다. 욕먹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요, 좋아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성은 왜 필요한 걸까요? 마이크를 우리가 끼고 하고 있으니까 별 생각이 없겠지만 소리가 다 사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발성이라는 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마이크에도. 발성, 그 전달.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전달이에요. 네. 발음은 아, 어, 오, 우, 으, 이. 이건 저만의 표식인데요. 입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서로 마주오면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눈을 피하세요. 그리고 입을 있는 힘껏 벌려주세요. 아, 어, 아. 오, 우, 으, 이. 보통 소리가 많이 안 나는 이유 중에 네. 하나도 입이 작은 데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하지. 자, 내가 먼저 할게. 뭐야, 네. 어떻게요? 아, 어, 오, 우, 으, 이. 아, 어, 오, 우, 으, 이. 어, 훨씬 좋다. 네. 나네, 소리가. 맞아. 그렇죠, 소리가 나네. 자, 다시. 아, 어. 그 대신 배에 풍선을 불듯이, 우리 풍선 불 때 기억나요? 배 힘 꿀렁꿀렁 했던 거. 네. 그 힘을 주듯이, 아, 어, 오, 우, 으, 이. 자, 해볼게요. 시작. 아, 어, 우, 오, 으, 이. 뭐야, 아, 어. 머리가 아주. 머리가. 아, 어, 내가 근데 그림으로 그려놔서 그래. 딩쳐야 돼. 이거. 써주세요. 네. 아, 어, 오, 우, 으, 이. 자, 시작. 아, 어, 오, 우, 으, 이. 자, 이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발음이 사실 이야. 예쁘게 웃는 미소니까. 이런 걸 많이 하면 나중에 팔자주름 보톡스도 안 맞아도 된대요. 아니, 웃는 게 미인이시네, 진짜. 이 치아가. 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여기다 테이프도 붙여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아, 네. 고등학교 때 연극영화가 가린다고 많은 무단의 노력을 했어요. 예. 그, 옛날 화이트 이 광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따라하려고. 그래서 이 발음을 많이 하시게 되면요, 필러 같은 거 나중에 안 맞아도 될 정도로 여기가 되게 탄탄해진대요. 참고하시면. 선생님 잘 안 나오는데 펜을. 그러니까 제가 펜을 좀. 네. 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네. 어, 훨씬 좋네요. 그렇습니다. 발성은요, 소리의 레벨이 우리가 보통 1에서 100까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은 하겠지만 그걸 언제 다 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네. 그냥 1, 3으로만 할게요. 1번 소리,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그럼 3번 소리 뭘까요? 말. 그냥 우리 평소에 하는 소리. 그럼 5번 소리는 뭘까요? 내가 낼 수 있는 최상의 소리예요. 요 세 가지의 소리를 공부를 하면 연기의 스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힘들었어요. 근데 있잖아. 나 아까 걔 만났었다? 어, 너무 끔찍하게 쉬는 거야! 막 이렇게 세 가지로 무서워요. 감정이입이 돼서 1, 4, 5 소리로 나눠지면 감정의 표현을 나눌 수가 있어요. BJ를 하다가도 뭐 팔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 카메라를 좀 그만. 아, 네, 네, 편하게 네, 해주시죠. 네. 네, 작게 얘기할 때와 중간 톤으로 얘기할 때와 또 크게 얘기할 때 어떤 감정선에서도 분명 다르게 얘기가 될 거예요. 네. 분명 그렇게 소통을 해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발성과 발음, 입 모양과 소리의 레벨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니라요. 아 크게 나가는 이 앞에 레벨 소리예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호흡에는 단호흡과 장호흡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이런 기초가 있고요. 아까 연기는 거짓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연기는 표현입니다. 표현을 해내주는 거예요. 무엇을 표현할까요? 무엇을 표현할까요? 이 목적을 알아 우리가 연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얻어지는 게 있을 거야. 생각. 아까 얘기했었다? 마지막에 내가 여기 호흡 말고 뭘까 했을 때 감정. 그래, 감정. 박수차 빨리 남순아. 어. 그래서 감정 표현이에요. 근데 이 감정을 표현했는데 누구한테 표현을 해줘 우리는? 누구한테 지금 소통하세요? 상대방. 그쵸? 상대방과 시청자. 네. 시청자들 소통을 하잖아요. 그렇게 소통을 해주려면 감정을 표현하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정말 솔직한 전달자가 되어줘야 돼요. 네. 연출이나 누구나 원하는 것들을 그 작가들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보다는 어떤 걸 꾸민다는 생각보다는 만약에 나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진정성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이거는 뭐 파고 들어가려면 정말 더 깊이 들어가도 모자랄 거예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보통 어떤 질문을 해요? 또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와요. 아, 진짜요? 이게 목적이 무엇일까요?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 일단 발음과 이런 발성을 하기 위해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자세를
해야 될지 저희 팀장님이 네. 지금 잠시 또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세 담당. 자,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서 올바른 소리를 써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아. 네네네. 한 명 지금 잡아줘야 돼. 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맥 연기 아카데미에서 방송 연기만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 이사님의 오른팔을 다지만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올바른 자세가 굉장히 연기에 네. 큰 점을 이바지를 해요. 그래서 그 자세에서 나오는 어떤 힘으로 소리가 파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세를 오늘 잠시 동안 컨트롤 해주실 거예요. 자,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해보실까요? 네네네. 네, 네. 모두가 네, 일어주셔야 되죠? 네. 일어나 주셔서요. 자, 우선 두 발의 간격을요. 주먹 두 개가 정도가 벌어지는 간격으로만 딱 서주실게요. 보통 골반넓이라고나 알고는 계시는데 그거보단 조금 좁아요. 그래서 내 주먹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벌리로 발 사이에 이제 중심을 잡으시면 되세요. 뭐 같이 있어요? 아, 그냥 제자리에서 쓰셔서 그 자리에서 쓰면 돼요. 네. 각자 자기 그냥 몸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발가락을 기준으로 11자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되게 어렵다. 두 번째 발가락. 보통 엄지발가락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벌려서 쓰면 발이 약간 팔자가 되거든요. 맞아. 근데 두 번째 발가락을 기준으로 11자를 만들면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종아리, 허벅지 안쪽, 그리고 허리가 곧바르게 서지는 걸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발을 조금 좁혀. 주먹이 그렇게 크지 않으실 거예요. 주먹 두 개 정도만. 주먹 두 개 정도. 오케이. 나 해도 돼? 네. 네. 이만큼. 좀만 더 벌려주세요. 같이 서 있을까? 네, 같이 서요. 그림 이렇게. 네. 남순 씨도 발이 팔자잖아요. 예, 좀 약간 팔자예요. 네, 그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네.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네. 발 두 개를 저도 살짝만 넣어볼게요. 좀 이렇게 오케이. 일자로 쓰자 그러면 너무 비슷해서 힘. 네네. 네. 일자로. 자, 그럼 어디에 힘이 들어가세요? 종아리. 종아리. 허벅지 안쪽. 예, 그렇죠. 확실히 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발을 몸이 지금 비율 몸이 지금 다들 조금 앞꿈치에 있거든요. 예. 상상으로 발바닥이 가운데 힘이 있다 생각하고 조금만 뒤로 한번 밀어볼게요. 예, 밀어. 그러면 허리 뒤쪽에 힘이 딱 들어가실 거예요. 예. 되시나요? 네네. 네. 느껴지죠? 여자분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목을 지금 나선 씨는 목을 굉장히 이렇게 뻣뻣하게 세우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요 두 개골이 벽에 닿았다 생각하시고 한번 어깨를 훅 내려놔 보세요.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 내가 평소에 자세가 안 좋나 보다. 되게 불편해. 많이 불편하죠? 네. 불편해 보여요. 순간적으로 배에다 이렇게 확 치면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죄송해요.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미혼이랍니다. 괜찮아요. 나 하면 죄가 되겠지만 누가 여기를 확 친다 생각하면 배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여자들 가장 유명한 그 코어 근육 이른다 하잖아요, 요즘. 네. 배 복근을 만들기 위해 네. 가장 단련을 시켜야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 힘을 딱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어깨도 벌어지실 거고 허벅지, 골반이 다 자세를 잡아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를 연기적에서는 가장 기본 자세인 스탠딩 스틸이라고 합니다. 배우들이 뭐라고? 스탠딩 스틸! 오케이! 배우들이 보통 포토홀에서 많이 바르게 서서 있는 자세가 기본 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고 있다고요? 네. 여배우들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단련이 돼 있으면 저 애기 낳고도 한 3개월 정도 안에 이게 배가 수축이 됐어요. 근데 그건 또 발성이나 이런 호흡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세가 항상 남자 배우들도 그렇고 여자 배우들도 그렇고 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꼿꼿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불편할 거야. 그죠? 네. 이제 그 상태로 아까 내가 말한 발성을 네.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소리로 아를 낼 거예요. 1번 소리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발음이요. 발음이요. 1번 아, 속삭이는 속삭이. 그래, 속삭이는 소리. 예. 그러면 속삭일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지? 그렇지. 아, 냄새나. 그래서 보통 안녕하십니까? 화장실 갈래요? 화장실 가고 싶어. 뭐 이런 화장실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와 할 말 있어. 화장실은 왜? 아, 그 몰라 갑자기. 보통 여자들은 귀성할 때 그런 거 많이 화장실 같이 갈래 이런 거 많이 하죠. 고등학교 때 추억이 생각나서. 네, 어쨌든 그 소리를 기억을 하시고 그 상태로 배에 힘을 주시고요.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하고 8초만 끌어올게요. 자, 시작. 스탑. 네, 8초 됐어요. 근데 그거 끌기도 되게 힘들죠, 사실. 네. 호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배에 무조건 힘이 들어가셔야 돼요. 네. 풍선 내가 불 때, 후 할 때. 그러니까 아,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힘을 꾹 주셔야 돼요. 아, 예. 아. 뭔 말인지 아시죠? 화장실, 내가 화장실 얘기한 이유가 있어. 어. 자, 힘을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힘을 주시면서 자, 이번에 3번 소리. 내가 평상시에 내는 소리. 아, 소리 내주시면 돼요. 자, 시작.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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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 자, 그렇게 해서 배에 더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 내 말을 끝까지 듣고 하시라고. 계속하고 본인이 힘 들자고. 네. 자, 아랫배 힘을 주고, 아~ 하고 밀어내주세요. 자, 시작! 아~ 잘했어요. 이건 왜죠? 야, 마이크를 이렇게. 예. 어쨌든, 자, 다음. 자, 시작! 뭐? 아. 힘을 주라고, 여기다가. 아. 아. 좀 배 소리를 더 내볼까요? 시작. 아. 자,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요. 힘들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자세들에서 보통 이런 호흡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우리가 뭐 끝까지 뭐 연기돼서 지금 막 다 파야 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이 자세에서 또 혹시 더 알아둬야 될 거 뭐 있나요? 항상 복근에 힘을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연기할 때든 네. 일상생활을 할 때든 걸어다닐 때든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고개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생각보다. 또 화면에서는 카메라로 봤을 때 되게 안 예쁘고 안 멋있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누가 턱끝을 조금 많이 내려주는구나. 지금 그건 너무 두턱. 너무 두턱은 비호가. 살짝만 누가 앞으로 끌어당긴다 생각하고 턱을 조금만 올려주시는 습관 그것만 좀 들고 계시면 굉장히 걸어다니실 때 후광을 비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들어왔을 때보다 어깨도 더 펴고 더 이렇게 자세를 갖추니까 더 사람이 커 보여요. 에너지 자체가 그 좋은 에너지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그렇죠. 만나서 나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기분 좋은 에너지. 얘는 에너지가 좀 있어요. 파이팅이에요. 항상 파이팅.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이 더 들면 이제 힘들어서 지죠. 그래서 기분 좋아요.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대기업 면접을 가서도 소리에 의해서도 그렇고 대기업 면접을 가서도 다 거기서 실력이 구멍구멍 할 거거든. 그럼 어떤 걸 보고 뽑겠냐고요. 그렇죠. 뭐, 에너지를 보고 뽑는다. 근데 연기를 했던 사람들이 확실히 조금이라도 배웠던 사람들이 그 에너지는 조금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네네. 드릴 수 있는 거죠. 네네네. 힘드시죠? 자세 풀고 잠시 앉을게요. 아, 예.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 네네. 고생하셨고요. 굉장히 연기를 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죠. 궁금한 네네. 것도 이제 점차 생길 거예요. 뭐 알아야 궁금하지 라는 생각으로 자꾸 저를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솔직히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를 서로 공유를 하고 대화를 네. 한번 같이 해보고 네네. 이러면 서로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제가 지금 자료 드렸잖아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발성이나 할 때는 이렇게 자세를 잡고 소리를 내보는 연습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발음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는요.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이야기예요. 발음이 어려울 거예요. 한 두 줄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그 대신 내가 지금 말한 발성 호흡으로 발성 지금 3번 발성으로 할게요. 키스신 있죠? 원장님. 네, 있어요. 왜 저래? 아니, 뭐 이 발음 이거 아, 해야 돼. 전체적으로 이따가 연기할 때 막 발연기 할 거야? 이거 막 서로 대사하고 막 이러면 아니죠. 예. 자, 해볼게요. 네. 저 그 발음 이거 그거죠. 아나운서 그 약간 발음 교정. 그냥 뭐 스위스에 와서 숲속에 숲사슴을 사살지 수세끼 식사하고 산속 샘물도 세수하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감정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감정은 안 들어가셔도 돼요. 스위스에서 와서 숲속에서 숲사슴을 사살지 수세끼 식사하고 산속 샘물로 세수하는 세수하며 사는 33살 상둥이 미세스 스미스와 미스터 심스 씨죠? 상둥이인데 코인 미세스 심스 씨. 네네. 자, 그 다음은 읽어주세요. 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니에요, 똑같아요. 샘송설립 사장의 회사 자산 상속자인 사촌의 사돈 김상숙 씨를 만나서 스위스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했던 것을 인정받아 스위스 수산물 운송 수송 과정 중 상하여 삭힌 냄새가 나는 수산물을 수색해내는 사실성인부터 시작.